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형소법 쓰는 답안지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2차 공부를 했을 때니까 느끼셨겠지만 항상 형소를 민소랑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민소부터 할게. 여러분 민소는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항상 분쟁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겠죠. 뭐 다르게 없으면 채권자 채무자 할 때 채권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민소의 시작이에요. 민소는 사실은 분쟁 문제고 민소는 소의 제기부터 다시 시작해요. 소의 제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의 제기가 시작이 분쟁이 발생하면 소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수소법원이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죠.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거야. 수소법원이 소송 요건에 이걸 요건이라고 부르냐면 사실 민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의 이익이에요. 소의 이익.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민소에서 제일 중요한 확인의 이익을 많이 내요. 확인의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러한 법적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나? 확인의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민소에서. 그래서 민소에서 보면 소의 이익이 거의 교과서 앞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교과서 소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형소는 분쟁이 아니라 형소는 분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사실 어저께 시청역에서 저 어제 시청에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여기 지나갔는데 을지로 여기서 돌아왔는데 어제 막 그 차가 급발 지나갖고 덮쳐갖고 사람이 6명이 죽고 3명이 다쳤죠. 맞지? 4명이 다쳤나? 10명까지 아저씨인데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급발진이 그렇게 나나? 아무튼 그 6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튼 시청역에서 앞에서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그 아저씨가 마약을 했는지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건 분쟁이 아니라 범죄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범죄일 때는 일단 여러분 수사를 합니다. 뭐냐고? 수사. 왜냐면 범죄를 규명해야 돼요. 범죄를 뭐지? 규명해야 돼요. 수사를 하는 거야. 범죄를 규명하니까 이걸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한 다음에 수사는 경찰이 먼저 하고요. 경찰이 먼저 하고 검사가 하는데 그래서 형소에는 민소와는 다르게 수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법무사는 수사를 출제 안 해요. 근데 법무사하고 같이 직렬이 겹치는 법원행시가 있는데 편안히 들으세요. 나중에 문제 드릴 수도 있겠지만 법원행시도 원래 수사 잘 안 내거든. 수사는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작년 법원행시 문제는 수사만 50점을 다 냈어요. 미친놈들이.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자기록에 압수를 내다 보니까 문제가 긴 거야. 그러니까 수사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사가 나올 수 있어요. 법원 사람들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약간 미친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막 냅니다.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나올 수 있어요. 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님께서 검사입니다. 민소에 하여튼 원고가 없어요. 검사님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공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검사님이 공소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민소는 소외 제기인데 형소는 공적인 거죠. 공적인 거니까 잘 들으세요. 공적인 거니까 여태 수소법원은 소송 조건을 심사합니다. 소송 조건을 심사해요. 왜 이걸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민소는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형소는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형소에는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공적인 건데 무슨 소의 이익이겠어요. 공적인 거니까 이익이라는 게 없죠. 공적인 건데. 그냥 공적인 거니까 이익이 없죠. 아니 그 여간 어저께 그 아저씨가 덮친 게 만약에 마약을 했다 이런 걸 수사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걸 잡아서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면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소라고 보면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민소보다.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뭐죠? 이걸 같이 써볼게. 공소제기의 적법성. 공소제기의 뭐? 적법성을 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소송 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성. 공소제기 뭐라고요? 적법성. 민소는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고 소의 적법성도 있지만 그죠? 사실은 소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소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형소가 왜 쉽냐면 민소는 원고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이 소를 잘못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소에는 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죠? 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고, 들어본 적 있죠? 각하라는 게 있어요. 뭐냐, 각하. 그러니까 민소는 소를 잘못 제기하면 보정 명령하고, 그 보정 명령 불이행할 때 각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쉬운 건 뭐냐면, 형소는 누가 제기하는 거죠? 검사님이 제기한, 검사님을 딱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십니다. 각하를 생각하지 마세요. 각하를 생각하지 말고, 한동훈 씨를 생각하면 똑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격하고 있어요, 옛날 걸. 옛날 걸 다, 그러니까 제일 짜증 나는 스타일인데, 내가 무슨 얘기하면 너는 어땠냐? 그 얘기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아, 다 기억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런데? 내가 와이프가 잘못 지적할 수가 없어요. 지적하면 너는 뭐냐, 어쩌냐. 지금 내가 그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남의 잘못을 들고 나오는 거죠. 짜증 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형소에서는 이제 보정명령이나 각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검사님이 알아서 공소를 제기하니까. 제 말,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형소에서는 따라서 보정명령이나 각하라는 게 없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소송조건 적법성을 심사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데 여러분 그 소송조 오늘 할 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소송 조건이 적법성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세 개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네 개까지 있는데 세 개밖에 없지. 가장 여러분 떠오르는 소송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관할권은요, 여러분 관할권은 재판권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형사 재판권은 뭐 재판권을 분배하는 거예요. 오늘 할 건데 재판권도 소송 조건이에요. 재판권. 그러니까 관할권도 소송 조건이고 재판권도 소송 조건이면.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자료 들었는데 재판권은 외국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이 법무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외국이 별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이 나올 수가 없고 외국이 나올 수 없고 군인이 나옵니다. 그죠? 군인이 나옵니다. 오늘 알아드린 군사재판에 관한 판례들을 좀 정리할 거예요. 보면 정리하시면 되고 관할권을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송 조건이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들 수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친고죄의 고소죠. 오늘 하는 거야. 친고죄의 고소. 그러니까 이게 형소는 엄청 간단해요. 소송 조건이 네 개밖에 없어요. 재판권, 관할권, 친고죄의 고소. 맞습니까? 친고죄의 고소고 요즘엔 친고죄의 고소가 너무 단물이 빠졌어요. 단물이 쭉쭉 빨려가지고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이것도 소송 조건인데 이게 소극적? 이게 있으면 처벌 못하니까 소극적 소송 조건입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꼭 답안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소송 조건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그죠? 직권으로 심사해서 소송 조건이 없으면요. 소송 조건이 없으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합니다. 형식 재판. 요거 외워야 돼. 형식 재판으로 종결한다. 법원은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소송 조건이 없어서 한다고요? 형식 재판으로 종결한다. 이건 답안이 쓸 수 있어야 돼. 어느 경우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항상 출발점이에요. 법원은 뭐라고요?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사해서 소송 조건이 없으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억할 거 형식 재판이 326조 공소기각 판결 맞습니까? 공소기각 판결 이해되세요? 319조 관할 위반 판결 두 개 꼭 326, 327, 319 세 개 326 오늘 다 할 건데 326, 323, 319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